아무도 달걀을 계란을 그 세운 적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콜럼버스만 그 계란을 깨가지고 세우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대발견입니다. 대발견이에요. 저희 꿈은 이제 인류 전부를 그 떠는 인류로 바꿔가지고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을 보고 싶어요. 전문가들이 압니다. 특히 우리 배영의 그 최고 전문가이신 그 유현철 한국 최대 교수님 신기록을 두개나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제가 뛰어들어서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실 말이 이거 입체적인 모든 수행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체적인 사면수행 그룹의 대표 김철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병이 있어요. 파킨슨병 환자입니다. 지병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 목표는 전 세계 사람들은 전부 입체적으로 뛰어가지고 모든 인류가 떠는 인류로 진화되는 과정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잘 떠고 쉬운 연골 배워가지고 입체 연골 배워가지고 수행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입새뜨기 동작을 갖게 됩니다. 입새뜨기 동작은 이래요. 잘 보세요. 오늘 다 배우셨어요. 집에 가셔도 돼요. 모르겠는데요. 자. 비밀입니다. 제가 특권을 갖고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특권하기를 지도는 해드리는데 비밀보장을 좀 해주십시오. 아직은 제가 대공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잖아 할 겁니다. 빠르고 잘 나가는 건 선수가 하는 거고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그냥 편안함은 때는 이렇게 같이 하니까 이렇게 못 올라왔었는데 이거는 따로 하니까 누구의 편하게? 안에 떠다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뜨는 것 같고 일반 수영 연습하고 많이 다릅니다. 지금 최대한 물에 저항이 없고 편안하게 뜨는 수영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덜 들고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물은 뜨죠. 물은 떠서 다니는 네, 것까지. 수영을 아직. 앞으로 나가진 않고. 아, 수영 처음이에요. 네, 처음인데 이거 입새뜨기는 이제 쉽게 접할 수 있어 좋고 이제 다른 사람도 번해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뜨는 게 신기한데 많은 사람들도 다 같이 뜬다니까 너무 좋았어요. 쉽진 않아, 이제.
물. 좀 무서운데 그래도 물에 뜨는 거 그렇게 공포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 혹시 서로 싸워서 너무 원리가 간단해서 사실 뭐 해야 되지? 그냥 어렸을 때 했을 때는 솔직히 조금 별로 나가지도 못하고 꽤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그렇게 쉽진 않은데 그래도 좀 힘은 덜리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죽을 뻔한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일수록 더 절박해서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먼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본인들이 체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으면 이걸로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영하고 접영은 원래 수영 용어로 얘기하면 단축 수영이라고 해요. 몸을 줄였다가 늘리는 용법이고, 근데 입새 수영은 원래 뜨는 자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줄였다가 필요 없이 그냥 자유형하고 배영처럼 장축 수영이 가능. 지금 전 세계 모든 룰은 평영하고 접영은 단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입새 수영은 두 개가 다 장축 수영입니다. 그래서 다 장축으로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의 저항도 좋고 훨씬 빠르고 훨씬 편해요. 누가 더 물을 더 많이 떠올라서 고수들일수록 수상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 위로 더 가깝게 뜨라고. 근데 이거를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게 바로 이 영법이에요. 와. 네, 그래서 저항이 적기 때문에 빠를 수밖에 없고 제대로 익숙해지고 기초가 튼튼해지면 튼튼해질수록 더 잘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엄청나게 수영 속으로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 어린이들이 바로 산 증인입니다.